저희가 지금 현 상황으로 볼 때는 한 3시간 정도 집중 배제를 하면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보로다가 아마 집중 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6시간 정도나 7시간 정도면 완전 배수. 지금 이 상황이라면 추가로다가 날씨가 도와준다면 6시간에서 7시간이면 완전 배수를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브리핑에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저희 판단으로는 그 미호천 강뚝 제방이 유실되어서 그쪽에서 물이 유입돼서 지하 차도로 다 순식간에 그러면 8시 한 반쯤에요. 현장이 많을 거라 10분 맞거든요. 제가 여기를 나갈 때 제가 바로 요 밑에 지금 그 제방 붙겠는데 앞에서 그 영상을 찍고 그 미우천 댁에 통제 중이라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다시 여기 지금 이 다리 밑에서 사이즈 보고 그 영상을 찍었거든요. 그리고 나갈 때 그때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길이 보이고 있었어요. 제가 이 길이 그러면 이쪽에서 물이 안 들어갈 거라고. 그 부분은 저희가 어제 그 처음 출동한 대원들 진술하고 목격을 토대로 했을 경우에 미호천강 뚝동질은 저 아래쪽 부분에서 유실이 됐는데 물이 이쪽에서 유입된 게 아니고 저쪽 방향 세종에서 오송 방향 쪽으로다가 물이 급격하게 유입돼서 침수가 된 것으로 저희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추후에 관계기관에서 조사를 통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3시간 정도 집중 배수를 할 경우에 저희 구조대원들이 도보로다가 정밀 수색을 할 정도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종 부근에 첫 번에 그 버스 상판이 배수를 하면서 발견됐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거는 지하 차도 안에 지금 15대에서 18대 이렇게 지금 잠정으로 다 지금 예견을 하고 있고요. 배수가 진행이 되면 추가 침수된 차량은 좀 발견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m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쪽에서 CCTV 분석한 결과는 소방 쪽에는 18대로 잠정을 파악을 했고요. 경찰 쪽에서는 15대로다가 분석을 해서 정확한 거는 배수를 해봐야지 몇 대가 침수됐는지 지금 보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오전에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듯이 배수 작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지하 차도에 공간이 확보돼 좀 일부 확보됐습니다. 그때 저희 구조대원들이 일체로 지하 차도의 물속 상황을 좀 파악하기 위해서 잠수 작업을 수색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혀 시야 확보되지 않아가지고 1차로부터 중단을 하고 추가로다가 상황 판단을 해서 배수 작업을 좀더 집중적으로 한 후에 구조대원을 투입을 해서 수습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사항은 전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이 해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북평 지하차도는 그 사각형 박스형 구조물로서 에어토켓이 아마 생기지 않았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이 아직 배수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구조대원들이 그 버스를 초기 탐색한 결과 아, 출입구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너무 작아가지고 뭐 추가 좀 물이 좀 배수가 되면 장비를 이용해서 개방을 해서 안까지 수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